정남향 뻥 뚫린 뷰, 거실 폭은 4m, 부천 신곡동에 럭셔리 아파트가 오픈했습니다. 럭셔리 주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팬트리 공간 있고요. 독립된 아일랜드 식탁 있습니다. 저희 주방에는 와이드한 주방창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주방 옆 베란다까지. 넓은 사이즈의 안방에는 뻥 뚫린 뷰의 베란다하고 시스템 에어컨에 파티션이 있는 부부 욕실까지. 아파트 지하 1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편의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은 입주민들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헬스장이나 창고를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넓다. 우리 아파트에서 도보 15분이면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1호선 부천역을 이용 가능합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는 공원도 있는 파크뷰 아파트이고요.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에 학원가도 밀집한 학세권 현장입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고 부천역 인근에서 쇼핑하기도 좋아 인프라가 너무 좋아요.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유시켜주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의 부천 지역 팀장 두꺼비 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신곡동의 3룸 럭셔리 아파트인데요. 한계동 11층 20세대 아파트 등기의 아파트입니다. 주차 걱정 많으시죠? 주차도 1층에 100%니까요. 주차 편안하게 하시고 두꺼비와 함께 집 보러 가실게요. 빨리 가요. 자, 전시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시에 화이트 틴트를 아주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천장에 빌 잘 들어옵니다. 저희 집 신발장 이렇게 3다운 되어 있는데 아주 화이트로 느낌있게 잘 시공되어 있죠. 바닥에 띠움 시공에 라이트까지 이쁘게 잘 들어오고요. 자, 뒤쪽으로 보시면은 열결구도 버튼 잘 있습니다. 저희 집 중문은 이렇게 불투명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 거실이 있고요. 지금 3번 방하고 여기가 메인 욕실이거든요. 오늘은 3번 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3번 방인데요. 3번 방 치고 사이즈 잘 나왔어요. 지금 요 폭이 2m75고요. 요 폭은 지금 2m65가 나오거든요. 요 정도 사이즈면은 침대하고 책상, 옷장까지 놔둬도 공간 남겠죠. 3번 방에는 이렇게 베란다까지 있거든요. 요 베란다가 주방에 또 이어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지 말고 이따 주방 볼 때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방까지 보셨고요. 바로 옆에 메인 욕실이 있으니까 욕실 보고 넘어갈게요. 야, 우리 아파트 좋다. 요 샤워 부스가 있네, 이거. 요 사이즈가 나와야지 부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중요한 게 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환기창 보이시죠? 아, 네. 요 환기창 없는 데도 많거든요. 아. 그리고 환기창 없으시면 그냥 안 하시는 분도 있어. 여기 보시면 샤워 부스 아주 이쁘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에 일반 수전, 선반까지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즘 트렌드잖아요. 벽면하고 바닥이 무광으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고급스러워요. 이쪽 보시면 거울하고 수납장 이쁘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젠스타일 선반에 세면대 양변기까지. 욕실 아주 사이즈 좋죠? 자, 욕실 보셨고요. 바로 앞에 거실 보실 건데, 와, 거실 사이즈 봐. 사이즈 괜찮죠? 네, 괜찮은데요? 지금 사이즈인데 앞에가 들어가지고 지금 거실뷰가 뻥 뚫려 있어요. 저 PD님, 여기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거실뷰 좀 찍어주시겠어요? 아, 초록초록. 지금 저희 거실뷰인데요. 여기가 지금 3층이거든요? 올라가면 뷰 더 좋아지겠죠? 이제 갓 오픈했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연락주세요. 자, 제가 저희 아파트 거실 폭을 재봤는데요. 이쪽이 지금 4m가 나오고 요 폭이 4m 30이 남아요. 와, 크네요. 사이즈 잘 나왔죠? 네. 와, 아파트가 괜히 아파트가 아니야. 빌라에서 보기 힘든 사이즈 잘 나왔습니다. 현장 보시면 삼성 시스템 에어컨 와이드로 잘 시공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이 아트홀 자리인데 자, 밑에는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줬고요. 벽면은 깔끔하게 화이트로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뭐 TV 큰 거 놓으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소파 쪽을 보시면요. 지금 무광 포쉐인 타일로 아주 고급스럽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소파 지금 큰 거 대피되어 있는데도 공간이 옆에가 남아요.
이 정도면 4인용 소파 놓고도 협탁이나 조명 같은 거 놓으면 좋으시겠죠. 자, 그러면 위치를 조금 바꿔가지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주방을 볼 건데요. 와, 우리 아파트 주방 진짜 클래스가 다르다. 주방 이쁘죠? 아, 주방 너무 화사해요. 피디님, 이런 데서 막 신혼집 하고 싶지 않아요? 아, 너무 좋죠. 야, 여기 지금 11자용 주방이거든요? 그런데 앞에다가 이렇게 알루미늄 식탁을 하나 더 두셨어. 여기 식탁 보시면 이렇게 또 음식이 맛있게 드시라고 여기다가 인덕션 일부도 하나 더 추가해놨어. 아, 괜찮다. 좋죠? 네. 주방 11자로 나와 있고요. 독립된 식탁까지 작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천장 보시면 식탁등도 많이 시공돼 있어가지고요. 음식 맛있어 보일 것 같고요. 자, 이쪽 보시면 창 있잖아요. 네. 카메라 나오나요? 아, 잘 나와요. 자, 이렇게 또 팬트리 공간을 또 이렇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어, 넓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고요. 이렇게 넓게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주방에서 쓰시는 진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식자재 같은 거 이쪽에다가 보관하시면 한참 보관할 것 같아요. 자, 팬트리 공간 괜찮게 잘 나왔고요. 여기 냉장고 자리인데 지금 냉장고 자리가 한 대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팬티 안에 두셔도 되고, 주부님들이 사랑하는 주방 옆 베란다가 있어요. 뭐 냉장고 뭐 두 대거나 그 이상이시면 팬트리나 주방 옆 베란다로 빼시면 되시겠죠. 자, 저희 집 싱크볼 아주 넓고 깊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메탈로 된 거인목 수전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밑에 수납장 많아가지고 물건 많이 넣으실 수 있고요. 저 안쪽으로 좀 오시겠어요? 아일랜드 후드 하츠 제품을 아주 멋있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요 라인 조명 보이시죠? 어, 네. 요 아주 이쁘게 주방 끝까지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집은 벽면 전체가 또 주방창이네. 아, 너무 넓다. 원래 보통 한 6만 하잖아요. 맞아요. 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또 오랜만에 본다. 아, 그죠? 너무 환하다. 야, 이거 주방 환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아, 네. 거실이랑 지금 맞바람이잖아요. 아,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 아까 거실 있죠? 네. 그게 좋았잖아요. 아, 엄청 좋았죠. 정남향이야. 아. 또 정남향 거 많이 따지시잖아, 또. 넉넉하게 정남향까지 준비했습니다. 3부 인덕션에 오픈형 아일랜드 후드까지 아주 멋스럽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요 공간이 조리 공간이 엄청 넓죠. 이쪽에다가 소형 가전을 놓으셔도 되고요. 조리 공간 넓으니까 뭐 두세 분이서 같이 조리하셔도 되고요. 자, 주방 옆에 베란다가 있으니까 요거 마저 확인할게요. 자, 여기가 주방 옆 베란다인데요. 아까 3번방 베란다 했잖아요. 거기랑 이어져 있는데요. 아, 좋다. 뭐 주방 옆 베란다도 창이 크니까 환기 걱정 걱정 없으시겠죠. 뭐 이쪽에다 세탁기 놓으시고 여기다가 뭐 분리수거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자, 주방은 이렇게 다 보셨고요. 바로 옆에 2번 방이 있으니까 마저 확인하실게요. 자, 여기가 주방 옆에 있는 2번 방인데요. 사이즈 괜찮게 잘 나왔어요. 지금 3번 방이랑 사이즈가 똑같거든요. 요 폭이 지금 2m 75 나오고요. 지금 요 폭은 2m 60 나와요. 방 사이즈 괜찮죠? 어, 괜찮아요. 네, 요 사이즈면 뭐 침대하고 책상 이쪽에다 옷장까지 넣을 수 있잖아요. 뭐 2번방 3번방 사이즈 똑같아가지고 자녀분들 싸울 걱정이 없겠어요. 자, 2번방까지 보셨고요. 어우, 우리 주방 다시 봐도 너무 탐난다. 그죠? 네. 자, 마지막 안방 남았거든요. 안방 보러 가실게요. 자, 아파트 안방은 역시 안방이야. 아, 안방 크죠? 아, 너무 커요. 뭐 안방 사이즈 잘 나왔어요. 3m 40에 3m 30이거든요. 뭐 이 정도면 뭐 침대 큰 거 두시고 화장대하고 뭐 TV하고 옷장까지 넣을 수 있겠죠. 자, 천장에 삼성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 아까 거실이 정남향 했잖아요. 네. 저희 안방도 이렇게 베란다가 있는데 정남향이에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죠. 아, 장난 아니다 진짜. 자, 요거 마저 확인해 볼게요. 네. 자, 여기가 안방에 있는 베란다인데요. 아, 여기다가 뭐 테이블 하나 놓으시고 커피 한잔 먹으면 뷰가 좋아가지고 그냥 커피 맛있겠네. 아, 그리고 부부가 자식들 몰래 이렇게 비밀 얘기 할 게 많잖아. 아니, 뭐 심각한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무슨 그쵸.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야. 심각한 얘기 있잖아. 싸울 일도 있고. 뭐 애들한테 그런 거 보여주면 안 좋잖아. 아, 뭐 여기서 티테이블 하나 놓고 차 한 잔씩 마시면서 얘기가 딱 했네. 너무 좋다. 여기 뭐 수전하고 콘센트도 있어가지고 세탁기 주셔도 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주방 옆에 한다 했잖아요. 네. 거기가 딱 세탁기 자리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그냥 테이블 하나 놓고 깔끔하게 쓰시고요. 자, 이쪽 보시면 여기 보일러실인데 보일러하고 실외기 있잖아요. 요 공간이 많이 남아요. 이쪽에다가 물건 넣으셔도 한참 넣으실 수 있겠죠. 자, 베란다까지 보셨고요. 안방에 여기 부부욕실도 있거든요. 마저 보실게요. 아, 안방에 부부욕실에도 샤워, 파티션이 있네. 어우, 지금 인테리어도 화이트로 엄청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안방에 안쪽 한번 보시겠어요? 안방 부부욕실에 해바라기 수전은 또 오랜만이잖아, 우리 이거. 아, 좋다. 보통 일반 수전만 있잖아요, 안방에는. 네. 해바라기 수전까지 잘 시공되어 있고, 여기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어요. 파티션까지 아주 탐나네요. 거울하고 수납장, 젠스타일 선반, 세면대하고 양변기까지
뭐 이 정도면 이거 부부 욕실이 아니라 메인 욕실급이죠. 자, 이렇게 우리 아파트 모든 공간을 두꺼비와 함께 다 확인하셨고요. 지금 밖에 비가 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요. 아, 밝은 날 왔으면 여기 정남향이에요. 체감 좋았는데 좀 아쉽다. 그러게요. 아, 밝은 날 와서 되는데 지금 아직 오픈 전이거든요. 저희가 또 구독자님에게 빨리 좋은 집 보여드리려고 빨리 찾아왔습니다. 오늘 집 분양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분양가는 지금 4억 후반부터 있어요. 4억 후반이요? 네, 요즘 아파트들 5억 다 넘잖아요. 그쵸. 4억 후반부터 있으면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괜찮다. 예. 자, 입주금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입주금은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입주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내가 생애 첫 주택이다, 그럼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아파트가 좀 궁금하고 좋으신 분들은 여기 요 매물번호 있잖아요. 요 매물번호 보시고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두꺼비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하마TV의 두꺼비 팀장이었습니다. 바이바이.